반갑습니다. 대령 숙수입니다. 자, 오늘은 총 조회수 120만 가까이 찍었죠. 120만 조회수를 이룩한 두부 두루치기를 업그레이드 버전, 맛을 조금 더 높여주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조금씩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오늘부터 그람수도 표기가 되고 종이컵, 그 다음에 얼음 수저, 숟가락으로 중량을 계량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부 두루치기는요, 요 300g짜리 한모, 요거를 두모 분량을 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저울 있으신 분들은 꼭 저울 준비해 주시고요. 두부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야채 한번 손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새송이는 한 개. 그리고 홍고추도 지금 한 개. 그리고 양파 반 개입니다. 그리고 대파는 한 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먹기 좋게 재단 그냥 할게요. 만들게요. 물 종이컵으로 한 컵하고 7부 정도, 진간장 4분의 1컵, 혼다시 3분의 1 수저, 미양, 올리고당입니다. 다진 마늘 반 컵, 멸치 액젓 두 수저, 고추장 약간 고봉으로 두 수저입니다. 후추 4분의 1 수저, 고춧가루 7부입니다. 7부 이렇게 다 섞어 주시고요. 골고루 섞어 주시면 돼요. 우선 자, 웍을 준비하시고요. 가스불을 켜주시고 중불로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기름 3스푼을 넣어주시고 약간만 달궈주시면 돼요. 살짝 달궈주시는 팬에 두부, 아까 준비해둔 두부를 넣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노릇하게 정도만 한번 구워줄게요. 전체적으로 자, 지금 살짝 앞뒤로 노릇해졌으면 여기에 양념장을 전부 다 넣습니다. 양념장을 전부 다 넣고요.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분. 타이머가 울리면 불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어우. 자, 이렇게 해서 두부 두루치기가 완성이 됐네요. 됐습니다. 자, 오늘 저울 중량, 그리고 스푼, 그리고 계량 그 종이컵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저울이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푼이나 뭐 종이컵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울로 하시고 정 없으시면은 스푼이나 종이컵을 사용하시는데 맛이 약간 틀어질 수가 있다는 점,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